프로들도 벙커에 들어가면 제일 최악의 상황 두 개가 있습니다. 핀이 앞인데 내리막 라이. 그 다음 이런 상황. 벽에 공이 에그프라이가 된 상황. 정말 이거는 프로 선수들도 난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더 쉽게 탈출하고 더 겁먹지 않고 칠 수 있는 그런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헤드가 감속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앞에 벽이 있고 채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샷을 하고 있죠. 그러면 공은 폭발력도 더 생기지도 않고 스피드가 줄기 때문에 공은 튀어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치고 계시죠? 이렇게 치면은 공이 탈출하는 확률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클럽 헤드의 스피드가 감속이 됩니다. 그러면 폭발력이 줄기 때문에 공은 나갈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렇지만 앞에 턱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럼 헤드를 더 감속이 되지 않고 보낼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런 모양을 보시죠. 저는 지금 헤드를 폭발을 시키자마자 다시 뒤로 손을 뺐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 스피드는 감속이 되지 않고 빠른 스피드를 유지해서 폭발력으로 공은 안전하게 모래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제가 지금 한 번 더 보여드리는 이 동작으로 지금 벽에 에그프라이 된 상황에서는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멋지게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시도해 보세요.